안녕하세요. 관광부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373페이지에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유 부분은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면 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 방법으로서 374페이지를 봐놓습니다. 민간 임대 관리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관리 방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특별히 민간 임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할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인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자체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의무관리상 공동주택과 민간 임대주택법의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대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민간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 자체 관리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맡기는 것, 위탁 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 위탁 관리를 반드시 실시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줄만 쳤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자체 관리 동원해 놓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른 일정한 기술력 장비를 확보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와 관련된 방법 절차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되면 그 업무 영역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정을 시하여 민간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데, 그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통 이쪽은 관리실무에서 주로 출제하고 있는 사안인데, 특별히 375페이지에는 관리비 항목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보시니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그래서 주택법에 두고 있는 위탁관리 시의 수수료가 임대주택법에서는 따로 정해놓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납부 대행과 관련되어 6가지 항목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9가지 항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임차인 대표 회의 운영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이러한 부분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료, 그러한 보험료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등에게 부과징수하지만 민간 임대법에서는 그 주택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 납부대행 항목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임차인 대표 회의 운영비는 배제된다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회계감사는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회계감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2번 회계감사와 관련된 요건을 함께 보시는데,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산정징수한 관리비 등의 징수 그리고 사용명세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다툼이 있는데, 임차인, 괄호 속에 과반수 결의 동원하였습니다. 과반수 결의 있는데,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감사 받고 감사 결과 감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둘 것. 그래서 임차인 과반 동의 받게 되면 외부 회계감사 실시할 수 있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회계감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등과 관련되어서는 구성 항목의 차이점,
주택법의 차이점을 반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의무 갈상 공택을 외부 회의감사 대상으로 삼고, 특별히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10월 30일까지 외부 회의감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 요구하게 되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받았지만, 민간임대법의 회계감사에 있어서는 임차인 과반성이 받아 외부 회계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감사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비 등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국가기관이라면 이들은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이 못된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실 것이 D건,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 회의가 부담한다. 그 정도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별 수선 충당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특별 수선 충당금은 주택법에 의한 장기 수선 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인 공용인 주유소를 교체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을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수선 상금은 민간임대법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임대차를 대상으로 특별 수선 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립 대상이 주택법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37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과 관련되어 박스에 300세 이상, 그리고 승강세대 공주택, 그리고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택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외에 지역 난방 방식과 건축 허가 대상의 주상 복합 건축물을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민간 임대법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이 서로 별개라는 것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계획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 시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그 임대사업자는 관리사무소에 그 장기수선 계획을 비치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76페이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기억 차셨죠? 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임대를 건설하였거나 건설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동의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는 사업체가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동택의 그러한 동택의 대상이 300, 그리고 승강기, 중앙 집중 난방 방식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민간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는 주택 법령에 따른 사용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고사 신청 시에 시군 구청장에 제출하고 이를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300세 이상의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아니지만, 저 민간 매입주택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으로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그 전부를 우선 공급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한 사업체가 장기 수선 계획을 사용공사 신청 시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그걸 해당 임대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선당금은 장기수선계획 수리대상 공동택인 때 특별수선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수선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특별수선당금은 공택소유자가 장기수선당금을 비용부담하듯이 민간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히 적립시기, 적립요율, 그리고 사용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특별수선당금의 적립입니다. 임대주택 단위별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동그라미 없습니다. 특별수선당금 적립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당금을 적립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당금을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표준 건축부에 만분의 1 동그라미 없습니다. 요일로 사용공사일부터 1년 지난 날이 속하는 달에 매달 적립한다. 그래서 특별수선당금의 적립시기와 적립요율. 적립요율은 표준 건축비에 만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적립시기는 사용공사 후 1년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에 특별수선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요율은 만분의 1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적립시기는 사용공사 후 1년 경과 날이 속한 달에 그래서 날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확인하시는데 주택법령의 적립시기와 동일하죠. 반면 주택법에서는 적립요율을 관리규약에서 정하지만 민간임대법에서는 법으로 적립요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표준건축비의 만분의 1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수선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인 주의서를 교체 보수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동네 4번 절차, 사용 절차 확인해놓습니다. 기억입니다. 특별수선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택이 있는 곳에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따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명의 예치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공동명의로 예치되었다고 하면 그 예치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가 서로 동의한 때만 돈 찾아 쓸 수 있죠. 그래서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적립현황보고 찾았습니다. 여기 적립현황보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자료, 개정된 자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당의 적립 여부를 시도의사에게 보고하여 하고 시도의사는 시군구청장의 보고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그래서 니언번에는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 그리고 7월 31일까지 시도의사에게 적립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며 시도의사는 이를 종합하여 2월 15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은 이 특별수선당금의 사용, 그래서 금융기관에 얼마 돈이 남아있는지 이러한 사안들은 적립현황이라 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임대사업자 시군구청장이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적립하게 된다면 저 시군구청장이 특별수선당금 사용할 때마다 동의해서 사용했습니다. 얼마 남아있는지 알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장에게
특별수산단의 적립 현황을 보고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적립 현황 보고한다 그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결국 적립 현황은 시군구청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적립 현황 보고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하게 되는데 시군구청장이 1월 31일 그리고 7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되면 보름 뒤인 15일 뒤인 시도지사는 2월 15일까지 그리고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산당금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에게 1년에 2회 반복하여 적립 현황을 보고한다는 점 확인하시고 만약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적립 현황 보고한다 이런 취지의 말이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이 있다고 하면 특별수산당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사안으로 시험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임차인 대표 회의 찾으셨죠? 우리가 지금 민간임대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민간임대택에 민간임대택인 공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면 저 임차인을 대표하기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임차인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조금 차이 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택단지의 필수기구이고 공용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인데 여기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의기구이며 최고 의결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특히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은 임의상이고 그리고 임차인 대표는 최고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라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들은 결정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성 그리고 협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378페이지에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확인하셨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민간임대택의 호수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때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대상 20세대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러한 임차인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3번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줄만 쳐놓습니다. 해당 공택단지에 6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주택법에서는 주민등록이란 말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주민등록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6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동별 대표자 선출할 수 있고 최초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거주기간에 특례를 인정하여 6개월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주만 적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 선출해야 한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뽑고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 임원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딱 3명이라고 하면 최소 3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뽑아야만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자격 요건, 주민등록이란 말 빠져 있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성 통지입니다. 주만 청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자한테 과반수 입주자날부터 30일 이내 30일 동안에 놓습니다.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관리방법 교육, 과반수 입주하면 그날 관리방법 결정 요구하고 그리고 요구한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가능 통지는 과반수 입주한 날이 아니라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다. 30일이란 말이 붙어있다는 건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 임차인 대표회의는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가집니다. 의결 기능과 협의 기관은 서로 별개이죠. 의결은 의사 결정한다는 이야기고 여기 협의는 임대사업자인 관리체가 임대택산지를 관리하게 되었을 때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그 정도이지 결정권은 없죠. 그러면 이러한 협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대표 회의가 소집된 때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의 결과, 회의록 누가 작성하고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 중에 임차인 대표 회의의 소집은 5일 전에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과 관련된 통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는 긴급한 소집 시에 14일이지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임대법에 의한 임차인 대표 회의의 소집은 5일 전에 임차인에 알리거나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박스 협의사항 찾으셨죠.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 협의사항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임차인 대표 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라는 것 기억합니다. 결국 이 협의 대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직접 관계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안들을 협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사업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면 협의 대상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특별수선당금 사용 기억나시죠? 적립은 임대사업자 단독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적립 방법으로서 시군 구청장과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습니다.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협의기구 아니죠. 그래서 특별수선당과 관련된 사항은 임대사업자 단독 문제로서 협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 기억하고 둘이 직접 관계된 사항만 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1번 민간임대계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그러면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에 제한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 결정했는데 여기 민간임대단지의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하는 것이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결정은 없습니다. 이들은 뭐만 협의만 할 뿐이죠. 그래서 민간임대택단지의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은 누가 한다?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관리비,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의 직접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민간임대계 공용 부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 임차인 대표회의의 협의사항을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회의록 찾았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회의록에 대해서는 관리처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간임대법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회의록은 작성, 보관 모두 임차인 대표회의가 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간임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관리 방법으로서 300세 이상의 민간임대인 공동택의 경우는 자체관리, 위탁관리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관리체가 민간임대택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리 업무는 모두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만 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수선충당금에 관한 내용 보셨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 보셨죠.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볼 수 있는데 임대주택 단지 안에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가끔 적을 하고 시험에 내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확인을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만들어진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구성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위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확인해놓으시고 특별히 박스 속에 3번 보게 되면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주택법상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10년 이상이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이자 반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경력 3년이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억나시는데 그때도 소장 경력으로서 5년 이상인 자이죠.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쟁조정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381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 시군 구청장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은 임대주택 단지를 구성하는 구성원 상황에 각종 분쟁조정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 분쟁조정은 민법의 화해 제도를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당사자는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분쟁 당사자라고 하면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1. 임대료 증액, 2번 주택관리, 그리고 3. 임차인 대표회의의 협의사항, 그리고 4. 부도 임대주택 등의 분양 전환. 그러면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대상인데 만약 여기에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분쟁조정 대상 아닙니다. 사실 부도임대택을 분양 전환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임대택을 분양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부도임대택의 분양 전환 승인 그걸 분쟁조정 대상으로 설명하면 승인이란 말은 국가가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쟁 조정 대상이 못 된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 조정할 수 있는데 2번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되어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그래서 분양 전환 승인 이 승인이란 말 쓰게 된다면 국가기관이 분쟁 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정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시군구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며 위원 자격으로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들이 위원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은 임대주택 단지 내 각종 분쟁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쟁조정 대상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 조정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각종 인허가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온다면 얘는 시군구청장이 개입됐기 때문에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 우리 보실 이야기입니다. 한 단어 있으면 보직 벌칙이 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임대법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